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들은 있겠지만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저의 길은 귀하고 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해주시는 스승들과 만났겠지만 저는 그 어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선생님 스승보다 더 기억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발음이 굉장히 서로가 공감되는 그런 발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세월이 많이 지나서라도 성남에서 50주년을 시성격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 성남학 강좌가 10강이 되는 그 꽉 찬 모임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우리 남녀들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늘 오늘 같은 생활 날이 있었으면 참 행복한 이 세상 살이었다는 생각이 나도록 우리 같이 오늘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힘든 제목이었어요. 보세요. 고전 소설에서 보는 고난 극복과 희망찾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그 고통을 사뿐히 저려밟고 희망과 자기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세상을 살아가면 즐거운 일 못지않게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그 괴로운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래보자.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살면서, 한 평생을 살면서 괴로운 때고 슬픈 때도 많겠지만 그 괴로움과 슬픔을 살포시 이겨내는 그래서 기쁨과 환희와 더불어 축복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지혜를 문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를 부탁받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 주제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정한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에도 같은 주제의 내용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전소설 중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낼 것인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좀 배웠던 시가 중에 정서의 정과 정곡을 배웁니다. 나는 임금님을 옆에서 참 잘 도우려고 했고 또 임금님도 내가 보좌하고 내가 진심으로 구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국정을 잘 설결했는데 어느 날 나를 헐뜯는 나를 비난하는 나의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약점으로 진언을 하는 그런 옆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마음이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충성스러운 신하 정서를 귀양을 보냈네.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고려시대의 이충신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첫 번째 오늘 순서로 봅니다. 화나죠. 진짜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왕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잘 보살피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신하로서 나의 몸을 바치겠다고 작정을 했고 임금님도 너희 말은 어떤 이의 말보다도
잘 받아들이고, 또 지금은 설령 내가 헷갈려서 너를 유배를 보내건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절한 때가 되면 너를 불러드리려라 한 그 얘기를 가슴에 안고 유배지에 가 있는데 기별이 없습니다. 얼마를 고생했는지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마음은 더 타들어갔겠죠. 그때 그분은 글을 쓰기로 했어요. 내가 이 시를 써서 세상에 전하고 그것이 임금님 귀에 들어간다면 임금님께서 혹시 이 글을 보고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에게 했던 나는 너를 믿고 믿고 믿더니 설령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너를 다시 불러올리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작품으로 썼네요. 옆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르게 했네요. 자, 오늘 제 강의의 첫 번째 얘기는 그는 괴로움, 본인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험담과 모함과 술수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냥 그걸로 참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를 해서 아니면 술을 먹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내 양심을 이웃이 알아주고 임금님이 알아주고 하늘이 알아주고 역사가 알아주고 훗날 2023년에 성남 시민들과 설성경이 알아줄 것이다. 이런 큰 희망을 가지고 그분은 시를 쓴 겁니다. 시의 내용은 본문에 소개를 해놨으니까 또 과거에 잘 알고 있을 내용이니까 내용을 다시 제가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머리끈을 통해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런 정서라는 신하요 작가요 충신이 했던 것을 17세기에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서포 김만중이라는 분은 정서보다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쁨과 희망과 우리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 크게는 고려시대의 정서 선생이 한 것과 비슷하지만 더 공격적으로 더 의미있게 더 수준 높게 한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서포 소설의 비밀. 서포는 김만중 선생님의 호조.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누가 숙종을 대왕으로 만들었는가? 구운몽 남정기 그 지성적 글절의 미학. 효자의 목매인 사모곡. 충신의 뼈저린 연주곡, 참선비의 큰효, 이런 제목과 내용으로 제법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시청에서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서포 정서 얘기와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이번에는 정과정을 쓰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의도에서 이번에는 소설을 썼네요.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고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속에는 뭐가 다 있느냐. 참선비의 큰 효가 담겨 있고 혼미해서 국정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나아가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경제에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
어떻게 유배 방에 있던 석보 선생님은 새로운 차원의 정과정곡을 지어서 소설로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선배의 길, 참 효의 길,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길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제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문과가 먼저 세워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80이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1944년 1월이니까 음력으로 하면 43년입니다. 개미생입니다. 그때는 국권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까? 일본어가 우리의 국어고 일본의 가나 문자가 우리의 국자이던 시대. 나라가 없던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저희 깊은 의식 속에는 광복이 된 이 시대에는 나라 없을 시대의 슬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선생으로서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야 되겠는가. 그것이 밑에 쭉 깔려 있어요. 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걸 제 머릿속에 깔고 있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제 출생이 나라 없던 일본 제국주의 피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생각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또 잊었을 바 안 되겠죠. 반달을 민노를 불려봤는데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그 반달을 작곡했던 윤 선생님의 그 가사와 그 곡을 보고 느끼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 경쟁이 높아지고 문화 강국이 되고 예술 강국이 되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한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에 사는 그런 분들 우리 앞선 세대들의 그 고통 그 경제 부강을 문화 부강을 정치 부강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숱한 우리들의 고뇌를 고통을 별로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과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은 꼰대야 꼰대야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젊은 세대에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에게 우리의 세대가 고통스러운 세대가 비극적 삶을 사는 세대가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오늘 얘기도 주제가 그런 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처럼 한국에서 문과가 가장 먼저 생겨서 지금은 138주년 행사를 하는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선기독대학 우리말로는 연희전문 문과에서 그래서 한글날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등등을 가사를 지었던 그런 큰 선생님들의 전통을 이은 정통 선생학자거든. 그래서 외솔 최원배 선생님 같은 분 거의 성인으로 평가되던 한결 김용경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저에게 직통으로 바로 학문의 정신을 이어준 스승들입니다. 그런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광복운동을 하던 제대로 된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다는 그런 큰 선생님들의 정신, 학문 정신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또 더 잘 물려받으려고 애를 쓴 후속 세대의 제자로서는 뭔가
일반적인 학자와는 다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남 시민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뽑히고 뽑힌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고 원했고 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참 대단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성남 시민, 그 많은 경기도민, 그 많은 한국인 중에서 우리가 떠밀려서 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뜻이 있어서 성남문화원 강좌에 가서 나는 뭔가 인연이 있는, 정신이 있는, 나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강사를 만나면 나는 오늘 하루도 변할 수 있다. 나의 변화는 내 가족에게 변화를 주고 이 지역 사회에 변화를 주고 이 나라에 변화를 주고 인류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다. 왜? 나는 그냥 노래를 즐기고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 몇천 몇망 속에서 아웃을 치면서 즐기는 그런 즐김과는 다른 내가 가고자 하는 인문학적 교양을 통해서 나의 소양을 높여야 되겠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 문학은 무엇인가? 내가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인의 한 빛깔을 보여주는 한국 문학의 귀함은 무엇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이 있으니까 저와 같은 그래도 애국심이 조금 더 있는 학자, 강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제가 아무리 그런 연구를 해놓은들 여러분 같은 그런 귀한 발걸음을 태극기가 수십 개 이렇게 오롯이 이 건물 강의실 앞에서 반겨주는 그런 문화원 그런 공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네? 저는 들어올 때 꼭 그걸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내가 이런 공간에서 태극기 속에 묻혀서 찍었어요. 반나를 노래 부를 때 그 초기에 99년 전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 태극기와 우리가 보는 태극기가 다른 하나 되잖아요. 그 반달이, 그 은하수가, 그 서쪽 나라로 가는 그 반달이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 아리엇, 우리 애국가를 부를 수 없었던, 숨어서 불러야 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제가 비밀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주세요. 어떻게 풀었느냐.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 앞부분 큰 줄거리는 아실 테니까 앞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님은 숙종대왕이 장희빈에게 휘둘릴 때 유배를 간 분입니다. 그 유배 가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숙종님께서 첫 번째 부인이 인경왕후입니다. 인경왕후께서 천년대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새로 간택에서 뽑아올린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현왕후입니다. 덕성이 있고 어진 인현왕후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20이 꽉 차가는 숙종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자식을 낳아서 후계자를 정해야 될 텐데 두 왕비가 한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두 번째 왕비는 품성은 좋지만 잉태를 못하니까 마음이 급한 차에 후궁으로 들어온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을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쯤 그러다 보니 숙종께서는 장희빈을 특별히 총애하니까
그 장희빈에 관계되는 또 장희빈을 특별히 보살펴주는 조대빈, 인조대왕의 계비인 조대비를 뜻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조대비께서는 또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숙종 스스로 보니까 그 미모와 그 배경에 휘둘려서 김만중을 비롯한 조정의 충신들을 멀리하게 지탄 거예요. 꼭 아까 얘기한 정서가 유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정 창경궁 희정당에서 경례를 하는데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경영관이 되었습니다. 대제학이에요.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 과거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내는, 예? 과거 시험을 볼 때 전날 문제를 가져와서 임금님 앞에서 과거 시험 문제가 뭔지 할 때 나와서 오늘 이번 과거 시험의 문제입니다는 이거다 하고 출제를 해서 반파하는 분이 대제학이 아닙니까? 예? 한국 최고의 학자, 홍문관을 대표하는 대제학의 신분이에요, 석부 선생님. 그런데 집안은 또 더 대단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율곡 선생님의 수제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에요. 율곡 선생님의 수제자로서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증손자예요. 이런 석포 선생님이 임금님이 공부를 하는 경영관의 경연 수석 경영관으로서 임금님을 모시고 공부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때 교재가 주역이었어요. 임금님이 임금님다운 임금 성군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서삼경과 주자의 여러가지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그날 강의는 우리처럼 문학 강의가 아니고 주역 강의였습니다. 주역 중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전반부는 천지 우주에 대한 얘기라면 후반부는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주역인데 그의 주역 앞부분에 함궤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역 제2부 생활 철학 정치 철학에 관계되는 얘기로 들어가서 첫날 함궤를 강의했는데 함궤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위와 아래가 잘 소통하는 거예요. 함궤의 시작은 여성적인 게 위에 있고 남성적인 게 밑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뒤밖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 사람이 위를 잘 모셔야 된다. 남성이 여성을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주제라 서로 소통이 잘 된다. 훌륭한 임금이 되려면 신하들과 백성과 비빈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중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걸 강의를 잘 했어요. 숙종 임금께서 그걸 잘 듣고 끄떡끄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순서는 끝나고 주역 강의를 끝나고 시사토론 시간이 됐어요. 그랬을 때 서포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했어요. 요즘 한양의 거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무슨 얘기냐. 우리 임금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소문에는 후궁에게 휘둘려가지고 그것이 인사권에 반영이 돼갖고 정승을 제수하는데도 후궁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소문은 소문이니까 조금 더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소문을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 20대 임금님이니까 화가 불끈 나는 거예요. 뭐가 접히는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학이면서 지금 선생으로 모신
예학의 최고 권위자인 사계 선생님의 정성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화를 폭동 낸 거예요.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속정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충신이요 최고 학자를 신문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네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얘기해서 두 걸음 세 걸음만 가면 그 거짓말한 진범을 찾아낼 수 있다. 난 그걸 꼭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했던 신하들도 한강마마 그렇게 은근을 밝히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숙종은 화가 났어요. 굉장히 오래 신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석포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신하들 또 얘기하는데 그 기록이 참 잘 남아있어요. 제가 연관이 도움이 되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또 개인 기록을 해놨고 석포 선생님도 그 상황을 다 외워가서 자기 일기 속에 적어놨어요. 사정으로 1687년 9월 12일 날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기록이 사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외국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외국에 어느 날 한날 경연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사중의 역사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거나 아주 드물거나.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게 우리 조상들이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 상황을. 세계적인 보물인 조선왕조실록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겨놨고 개인이 또 남겨놨고 본인이 남겨놨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학자가 그 근거를 대라 하더라도 제가 가장 확실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날 희정당 경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4종의 기록자료를 갖고 증명을 해내려 갑니다.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 선조들이. 왜? 세계 무대 가서 그거 맞아 정근해 정근을 국가 공식 기록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대고 본인의 기록을 대고 또 옆에서 참여했던 사람의 두 명의 기록이 돼 있으니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도 그건 못 다루는 거죠. 저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내려가기 시작해서 야 대한민국 참 훌륭한 나라다. 문화 강국이다. 그 정신을 지금도 살려서 옳고 그런 것을 바로 잡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비교해서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사실을 밝히면 아니다. 에? 소문과 헛소문이 막 무질서하게 진다. 이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제 그런 이가 소설을 씁니다. 김만중 선생이 어떻게 썼느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소문을 올릴 수도 없고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생각나는 게 어머니예요. 아버님은 여러분 혹시 석포 김만중 선생님의 부친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기억되시거나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병자호란 정축호란 때 임금님과 가까운 신하들은 성남의 뒷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고 왕비와 왕자들은 좀 일찍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는 더 일찍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강화도에 머물던 김만중의 엄마, 김만중의 아버지, 김만중의 할머니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20대입니다. 진사배설을 해가지고 아직은 과거를
대과를 더 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쪽으로 피난을 같이 가게 됐고 어머님을 모시고 부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한산성보다는 강화성이 먼저 청나라 군대에 공격을 받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김만중의 부친인 김익겸께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스스로 지고 화약 장작을 피우고 거기에 화약을 넣고 몸을 그 위에서 분신을 해서 숨을 거두었어요. 아직은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왜 나는 사계 선생님의 손자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것은 나의 책임이고 지식인들의 양반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광화도에 가면 충렬사, 지금도 보면 광화도에 가면 김만중 부친의 충렬사가 있습니다. 혹시 강화도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그때 아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된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나도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어머니도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자결한 분이 몇이 있습니까? 강화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김만종으로서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어쩍 가문에서도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목숨을 바쳤다. 중열지사죠. 열사는 열사라도 요즘 열사보다는 수준이 좀 다르죠.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익겸의 아내인 해평윤 씨 부인께서는 큰아들은 5살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몸은 만삭의 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서 5살이 채 안 된 아들 하나와 둘이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숨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오랑캐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더라도 그래도 피난을 가서 살 수 있으면 이 속에 있는 아들이건 딸이건 키우고 이미 출생한 아들을 키워서 다시는 그런 이민족 오랑캐에게 유린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지. 한 여인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강화를 떠나나오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남쪽으로 남한 군사들이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배를 올라탈 수 있었어요. 후퇴하는 배. 전석해갖고 신나는 개선 장군의 배가 아니라 패전을 해서 후퇴하는 배에 몸을 싣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참기가 도웁니다. 참 슬프잖아요. 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이렇게 좋은 출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잉태 몸을 푸는 것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되고 패전에서 후퇴하는 군인들의 피 속에서 출산을 하게 됐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네? 기록이 없어.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남자들만에는 군인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려고 시작을 하니
그런 아픔과 고통과 비극성 속에서 태어난 분이 김만종 선생입니다. 대단한 고난을 맞잖아요. 그죠? 엄마도 그렇고 보는. 그래서 김만종은 마음속에 늘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 것이 한이고, 또 그런 패전의 현장 속에서 태어난 것이 한이고, 제가 나라 없을 때 태어난 건 거기 비교하면 10분 될, 100분 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씨 부인은 두 아들을 진짜 정성껏 키우고 지혜롭게 키우고 강력하게 키우는 담대한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상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2023년까지 그렇게 낳은 두 아들을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아, 대단한 엄마 아닙니까? 그렇게 낳은 두 아들을, 아까 다섯 살도 안 된 그 큰 아들, 그래서 두 번째 낳은 유복자를 제대로 키워서 병조판서를 시켰어요. 한국 국방장관 중에 한 어머니가 두 명을 국방장관 시킨 적 없잖아요. 그 이후 병조판서도 없어요. 자, 자, 보세요. 청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치욕을 당할 때 남편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숨을 거두고 시어머니가 거들고 혼자서 키운 과부 미망인이 두 아들을 키워서 끝내 국방장관 병조판서를 만들었다. 그것도 대단한데 더 기막힌 것은 두 아들을 다 대제왕을 만들었네. 이야, 홀로 혼자서 과부의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두 자식을 키워서 두 명을 다 대제학 병조판서를 만들어서 그런 둘째 아들이 형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 도 안 돼서 쓴 작품이, 유배에서 쓴 작품이 구운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들었던 그런 문학작품조서 이렇게 참 철저하게 비극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과 이웃과 나의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을 쓴 작품이 드물죠. 세계 내놔도. 그래서 그 주제 김만종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요리를 해서 바치려고 지금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격스럽지만 강의 준비를 그렇게 온 강사도 좀 감격스럽죠. 그것이 우리의 이 만남입니다. 장미보다 더 향기가 더 나면 나지 덜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그 향내는 가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이 성남 시내 곳곳에, 경기도 곳곳에, 강원도 대한민국의 곳곳에 이런 모임이 있다면 이 나라는 한 번 더 살아나죠. 한 번 더 살아나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왜? 우리들은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임이 있는 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작품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고 쉬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김만종 선생께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소설 속에는 성진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팔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성진이라는 육관대사의 제자가 동정용궁에 갔다 오다가 어느 봄날 팔선녀를 만났네요. 대처성의 그런 제도가 아닌 남성만이 있던 육관대사의 절의 학교에서 성진이 오래간만에 아름다운 선녀 8명을 그것도 봄철에 20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보니 좀 정신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 위에 돌다리 위에 앉아있는 8명의 선녀를 보고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우리 절로 가는 길인데 여러 선녀들께서 앉아 계시니까 좀 비켜주시오 했었더니 발선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얘기에는 남자요.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가서 남녀 유별이 있다는 걸 기록해 놨는데 지금 다른 길이 옆으로 가면 되지. 여성들이 여기 팔선녀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길을 비껴달라고 그러느냐. 얘기의 기본도 모르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주는 무석해졌잖아요. 좀 수작을 거뒀는데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아주 이론적으로 얘기를 딱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도화가지를 하나 꺾어서 착 던지니 그 꽃잎이 쭉 나누어지더니 여덟 개의 꽃잎이 여덟 개의 구슬이 돼서 여덟 선녀 앞에 하나씩 탁탁탁탁 떨어져서 야 도술이 어제는 하잖아요. 기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팔선녀는 또 한 수 듣습니다. 그걸 가슴에 딱 품더니 하늘로 푹 날아서 가버리네요. 구슬을 던져서 또 실패를 했었는데요. 몇 마디를 더 거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성진이가 도술을 부렸어요. 이것이 구운몽의 발단 대목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쉬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갈게요. 기억이 남게. 그런데 소포 김만중 선생님은 그런 젊은 선녀와 젊은 스님이 어느 봄날 형산의 계곡 돌다리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비밀은 굉장히 고급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연구한 자가 석유 시추를 탐사해서 첫 번째 석유를 제공하듯이 이제 제공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언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 대목은 얘기에도 있고 소학에도 있어요. 학문을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소학에도 있는 얘기. 얘기에 있는 얘기를 뽑아서 소학에 넣어놨어요. 소학을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대학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학책을 김만중에게 가르쳐준 분은 윤시부인 어머니예요. 작가 김만중은 형님과 함께 이 기본 서적인 소학은 어머니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조의 따님인 정혜옹조의 손녀예요. 그래서 옹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이지만 학문 실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문은 자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큰아들, 둘째 아들을 놓고 소학을 직접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책이에요. 그 소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얘기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얘기에는 뭐라고 있는가? 남자는 오른쪽이고 여자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보세요. 팔선녀가 얘기한 것은 남자라 그랬어요.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얘기나 소학에 있는 건 그게 뒤집힌 거예요, 지금. 음향이 바뀐 거예요.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정해놨는데, 팔선녀가 이걸 몰라서 그랬는지, 사오직은 거꾸로 얘기하는데 이 성진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이 얘기가 구운몽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가장 핵심의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첫 시작부터 이 팔선녀는 예법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뒤집혀서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해. 그 얘기를 화두로 탁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집으면 우리 숙종임금님은 음양의 기본이 지금 안 돼 있어. 경연장에서는 임금님 위에 스승이 있고 임금님이 제자인데 경연장에서 임금님이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정당 경연장의 숙종이 대제학 김만종을 가르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 또 숙종의 정비가 인은왕후가 있는데 그 다음에 후궁이 있는데 인은왕후 장군의 후궁을 후궁 자리에 장희빈을 인은왕후보다 더 중앙에 놓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하는 여러 가지 엄연히 바뀐 그 얘기를 단 한마디 시작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갖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80된 원효의 46대 손입니다. 원효 스님의 46대 손이 연세대학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138주년에 된 그 문과의 정통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명이다. 제 이름이 보세요. 한 40년 지나가서 그때 강사 이름이 뭐더라? 설찬송이던가? 설성형이던가? 이렇게 헷갈리지 뭐 어? 철수하고 이렇게는 안 썼다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설성형인 것이 CCC 태평양 건너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일본에게 망해가는 그 조선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전하고 교육을 시켜서 한국 문화의 훌륭함을 전해야지 하고 그런 분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웠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기독교 교인이 불교의 진술을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둘째 시간에 기독교 교인이 저 정도 불교를 깼더니 법륜 선님이 울고 가시겠네 하는 생각이 날 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둘째 시간은 유교 얘기와 불교 얘기와 관계 또 그것을 기독교 얘기까지 다 합해서 한국의 이 다원 종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서로의 고통을 제거하고 함께 공존하고 미래의 훌륭한 한국으로 나아갈 그 생활을 철학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희망찾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시고 다시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간자, 혈관에서의 자유관자, 우리 계속, 흥미고, 질적이 변하는, 그 호남 문제에 존재하는, 간송균, 간송균과 유명한 제 건강증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재미있는데 여기서 가려다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여기서 듣고 가면 이제 더 이해가 많을 거예요. 네, 건강증 공부를 제대로 했거든요. 실제로 이 건강증을 제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오늘 10분만 들어보면 깨쳐버려요. 그럼 이제 저리 가서 스님들한테 교훈하고 성철 선생님의 제자들 밑에 가서 교훈하러 모색하는 것이 제대로 교훈. 자세가 좀 좋으시고 네. 하시다. 자세가 바르시니까 저는 똑바르시다. 몸과 마음이 딱 바르면 자세가 연락처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저하고 사진 한 장씩 찍고 싶은 분은 오세요. 제가 앞으로 유명한 학자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 아, 오세요. 한 장씩 찍어봅시다. 네? 우리 두 분 오세요. 제가 초대합니다. 저하고 같이 한 장, 사진 한 장씩 찍어봅시다. 예. 이리 오세요. 기념사진 한 장 찍어봅시다. 전에도 들으셨죠?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제가 유명해집니다. 올해 올해 의미 있는 존경하는 교장님 80회 조금 이쪽으로 네, SBS입니다. 자, 잘 찍어주세요. 네, 조금 미치는가? 네, 좋습니다. 네. 잠시만 옷 좀 잘 마무리하고. 네. 하나 둘 셋.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에게 사진 받고 싶으면 번호 좀 이따 끝나고 가면 보내드릴게요. 연락원에요? 네. 사진 찍고 보내드릴게요.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예. 일단 가면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성팀도 사진 단체로 한번 찍읍시다. 제가 올해 10월 1일 마감하는 굉장히 귀한 책이 세 권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내년에는 제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될 거예요. 제가 작년에 나하고 강의도 없고 사진도 같이 찍어서 이겨서 이러면서 가족들한테 제 이름 네이버에 얘기가 생기고 아 예 한 40년 연구해갖고 이제는 드디어 연세대학에서 책이 세 권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계약이 됐어요. 근데 인문학이라는 게 이게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40년, 45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정년하고 딱 끝났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정년하고 한 10년이라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원농 성리 소설의 미학인데 1권이 홍객동전의 야성미, 2권이 춘향전의 감성미, 3권이 구원농의 지성미. 오늘하고 지성미 중에 50분의 1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되는 게 한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찾아봤더니 핵심만 좀 미리 전해드리려고. 그 기본이에요? 네. 막무니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5월 30일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런 와중에 지하철 세 번 타고 춘향도 10층에 다녀온 거예요. 이렇게 놀면 되니까 홍대역에서 중간에 의도 서초까지 그리고 이제 금강경이 소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설명해 드리려고. 금강경을 이해해야 이 소설이 이해가 되거든요. 금강경 자체가 또 워낙 어려운 얘기거든요. 금강경 졸업하고 금강경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정도는 정도. 글자들이라도 보통 하나 읽으면 내가 보이는 원료 46대 소대를 개최한 거예요. 주의 대가 있어가. 자, 그럼 조금 쉬셨습니까? 네. 이 둘째 시간은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학자들이 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세계의 문학작품 중에서도 제일 난해한데 속하는 건데 제가 50년 동안 줄기차게 연구를 해서 드디어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걸 알면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걸 오늘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밑줄짝이 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전제는 학자들도 전혀 못 따라오는 박사 학자들도 못 따라오는 그 깊이 있는 얘기를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특별 선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하기 위해서 홍대역에서 출발해갖고 지하철 세 번 타고 온 거예요. 9월 말까지 원고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이 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두를 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분인 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분이야. 가족들한테 내가 귀한 사람이야. 응? 그런 귀한 사람 속에 오늘 내가 속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사진도 아까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아들, 딸, 며느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응? 문화원에 가서 고급 문화를 지성인으로서 향유하고 있다. 가치관이면 그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아져요. 오래 사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인 건강, 이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구분몽이 그래서 써졌는데 젊은 임금님이 장리변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하다가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뻔했는데 김만중 선생 때문에 치유가 됐어요. 보세요. 네? 김만중 선생님은 구운몽을 쓰고 구운몽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 좀 쉬운 보급판을 만든 것이 사실 남정기예요. 네? 구운몽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좀 임금님 장희빈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중국의 예를 든다면 양귀비에게 휘둘려서 본인도 망하고 결국은 나라도 망한 당나라의 사례하고 비슷해요. 임금님 제가 보니까요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우리가 지금 비슷하게 닮아가는데 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임금님은 현종 되면 안 되고 우리 장희빈은 양귀비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래갖고 양귀비를 좋은 양귀비로 만든 거예요. 예? 양귀비가 너무 미모가 있고 또 그 재주가 있으니까 현종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뒤에는 핵가닥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사인 아니라고 결국은 당나라가 그 대단한 당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됐는데 김만종이 가만 보니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어떻게 해서 조선이 건국이 됐는데 조선을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이 용비어 청가를 만들고 육대조 할아버지가 착 덕을 쌓아갖고 이제 조선이 됐는데 정신 잘 차려 임금님이오 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 123장에 가서는 나의 후손들이여 왕들이여 사냥 가서 즐기다가 나라 망하면 안 돼. 그게 여민학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조선이 생겼는지 앞에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태조가 나오고 그 아드님이 나오고 그 손자인 내가 임금이 됐는데 이걸 잘 지켜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하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123장은 특별히 후손들에게 후왕들에게 당부하는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걸린 거요. 섣부가 보니 숙종은 지금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 초기에 문화창달을 하면서 한글로 지어주고 온갖 걸 과학기술을 다 했는데 숙종이 그런 할아버지의 얘기를 정신을 잊어버리고 장희빈이 휘둘리는 거요. 물론 숙종도 자식을 낳겠다는 거 간절함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정 대신도 아직은 임금님도 젊고 인혈왕후도 아직 젊으니까 언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좀 기다려봅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기다려봅시다는 게 논원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꼬였지만 결국은 잘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경종이 됐지만은 결국은 정조 영조 시대 가서는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운몸은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제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밀리면 안 돼요. 김만중은 숙종을 위하여 구운몸을 짓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쉬운 보고판으로 사시 남정기를 지어갖고 그것을 보고 깨우쳐서 숙종이 정신 바짝 차렸죠. 그래서 장희빈을 쫓아내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해놓고 엄마를 죽이니까 대단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잘못했다. 정신 차렸다. 이제 그게 숙종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숙종의 후손 중에 영조가 할아버지 때의 상황을 잘 보고 구운몽을 읽어요. 영조 대왕이 구운몽을 읽었다는 게 기록이 있어요. 두 번이나 있어요. 근데 작가가 누군지는 또 까먹었네. 영조대왕이 구운몽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다고 또다시 신하에게 구운몽을 가져와서 구운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자 사도세자를 죽였지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또 구운몽을 애독자예요. 구운몽을 가만히 읽어보니 참 효자의 이야기네.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슬프게 돌아가는 걸 봤는데 남아있는 얼마라도 위로를 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빠를 위로해야지. 그래서 김만중이 구운몽은 효심의 발효이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경을, 정조는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시경 중에서 좋은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로 번역을 해.
그래서 시경언회를 명의해서 나온 것이 정조예요. 정조는 보통 사람들도 소설 그거 높지는 그거 응? 별 게 아닌데 통속 소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김만중이가 쓴 이 국농은 성리학 소설이야. 임금님을 가르치는 소설이야. 신하들을 가르치는 소설이야. 어떤 경전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이 살아야 될 도덕가치 인의 예지를 인간의 본래적 마음을 담아낸 소설이야. 중국, 일본, 외국에도 없는 그런 작품이야. 그래서 끝내는 임금님이 알고 영조가 알고 정조가 알고 직접 소설을 쓰고 그러다 보니 신하들이 뭐가요? 정신 들잖아. 그래서 문예 부동 시대가 오는 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그 뭐냐 양반들이 실학 사상을 통하고 이래갖고 진경산소의 실학이 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 원뿌리는 김만중 선생의 그런 정신이. 자, 그러면 김만중 선생이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끔찍히 좋아했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귀가하신 후에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애도의 정을 표하십시오. 김만중이 돼서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새벽 5시에 저거 왔어요. 네?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제가 옛날에 글을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손수 새벽 5시에 저거 갖고 왔습니다. 유배를 가 있는데 구멍을 쓰기 직전에 유배를 가 있는데 어머님 생각이 나요. 보통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패전해서 후퇴하는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날 낳았구나.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 소리를 냈을 때 우리 엄마는 너무 얼마나 슬펐겠느냐. 그러나 이유복자가 뭔가 가능성 있는 아들로 태어난다. 그 상황 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 서름 부끄러움을 참아서리라. 그런데 큰아들 둘째들을 다 병조 판서를 지키고 대작을 시켰는데 형님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 형님은 또 자식을 잘 키웠어. 그 따님이 숙종의 왕비가 돼서 김만종의 형님 아까 얘기한 그 5살 채 안 된 그 아들은 딸을 잘 키웠어.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인경왕후를 인경왕후 되게 만든 건 할머니 역할이지.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윤씨부인은 혼자서 전쟁 미망인이 되어서 두 아들을 대제학 병조 판서를 시키고 큰 손녀는 숙종의 왕비를 만들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임당 신씨보다 공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율곡 어머니가 이만큼은 하지 않았잖아요, 업적이. 그렇다고 제가 화폐에 있는 그 얼굴을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뒤에는, 사임당 뒤에는 윤씨 부인이 그와 못지않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외국 문화 작품을 볼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작가를 별로 못 보잖아요. 구운몽의 작가는 아버지도 자랑스럽고 어머니도 자랑스럽고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좀 있는 게 인간인데 이건 거의 장점만으로 채워진 분이에요. 그래서 석보 선생님은 어머님을 위해서 선천의 유배를 가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번역된 걸로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어 만불은 잠들고 등잔 하나 외로운 손을 짜게 주는구나. 이제 막 꿈속의 나비가 되어 구름 속의 까치도 만날 듯하네. 구부분이 구렁덩이 들쭉 날쭉 바람 천둥 덕으로 빨리 달려보았네.
당에 올라 어머니에게 두 번 절을 올리니 어머님은 손을 쥐시고 두 줄기 눈물을 떨구는구나. 이윽고 한바탕 활짝 웃고 나니 가슴에 품은 슬픔 어느도 사라지고 서서 형님도 기쁜 빛을 띠시며 내가 빨리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네. 꿈속에는 꿈을 꿨어요. 유배를 가서 저 평안도 유배를 가 있는데 꿈에 서울 소공동 어머니 집에 간 거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형님이 빨리 해비돼서 왔다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깨버린 꿈이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꿈에도 고향 찾아가서 어머니와 형님과 이렇게 을싸안고 행복을 누리고 정과 정복에서 정서가 얘기하던 그 세계가 임금님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약속을 지켰구나 하듯이 우리 숙종대왕께서 정신을 차려서 나를 풀어줘서 어머니와 형님과 단란한 행복한 한 가정을 꾸몄구나. 너무 좋아서 깨보니 꿈이네. 참 안타깝네요. 정과정복을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과정복을 부르던 정서의 심정으로 더 수준 높은 철학과 사상과 주제를 담아서 쓴 것이 구운몽이다. 이 꿈을 꾸고 얼마 안 돼서 꿈에는 비극이잖아요. 깨보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깨도 인근으로 쓴 것이 구운몽이에요. 깨어났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어. 깨어났는데도 안 깬 것보다 더 멋진 세계가 있어. 그것이 구운몽의 세계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시를 설사가 보는 김에 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 시도 읽어서 읽을게요. 고향을 생각하는 시를 몇 편 제가 이렇게 손수 써갖고 왔습니다. 맞죠? 네? 손수 써갖고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쓴 겁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통이 되지. 10년 전 그거 가져와서 이거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꿈에 내 어머니를 만난 기분으로 시를 뵙거든. 첫 번째는 해초선님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초선님 따라하시죠. 원효대사가 불경을 공부하다가 의상과 나란히, 의상보다 원효선님이 몇 살 위에요. 같이 공부를 하다가 중국 당나라를 가다려다가 원효 선생님은 서해안에서 폭을 속에서 깨쳤다는 거 아니야? 일체 유심조 모든 만물 현상 행복과 고락도 다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꼭 중국까지 가서 유학 가서 내 마음을 바로잡겠는데 요게 있는데 응? 내 마음속에 모든 희로고락이 다 있는데 중국까지 가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알 만큼 알았고 더 공부하면 되겠지. 그러니 동생 버린 의상 보고 너는 바다 건너가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고 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멋지요. 보내는 형님뻘 되는 원효도 대단하고 형님뻘 되는 원효 같이 가려고 해서 안 가겠다고 바닷가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의상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가서 그때 최고의 스님으로부터 잘 공부를 해갖고 돌아왔고 원효는 귀족들 중심으로 있던 불교를 시장 속으로 대종 속으로 들어가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불경을 공부하는 것은 힘드니까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해서도 극락에 가는 길을 열어야지. 그래서 원효 선생님은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극락에 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귀족 불교의 스님들은 온갖 어려운 경전을 다 알고 참선을 해야 간다는데 원효 선생님은 시장에 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막걸리 마시고 같이 보리죽 먹으면서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얼마든지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불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교가 쉬워요. 그래서 신라의 많은 사람들은 경주 남산
그 보살에 가서 바윗돌마다 자기가 마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새기고 관세음보살을 얻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훌륭한 성직자, 지성인들이 있으니까 신라가 천년을 채우잖아요. 2년 모자라지만 마이태자가 신라 복권운동 한 것까지 생각하면 천년을 채운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천년의 왕조, 900 공식으로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라를 바치는 그 결의서까지 한 것만 해도 998년이고 아들이 그 아버지 그런 말 안 돼요 하고 버틴 것까지 하면 천년이 되는데 일본이 그렇나요? 중국이 그렇나요? 미얀마가 그렇나요?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만큼 신라는 왕이 훌륭했고 신하들이 훌륭했고 성직자들이 훌륭했다는 얘기죠. 원조 의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막힌 한 분을 오늘은 제가 좀 추모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초 스님입니다. 원료 의상보다는 조금 후배지만 원료의 훌륭한 불교는 중국에 알려지고 일본에 알려지고 인도까지 알려집니다. 팔만대장경 속에 원료의 논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해초 선생님 15살 때 대단합니다. 한국인 15살 때 신라를 출발해서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에서 5년을 있다가 20살 때는 싯달따 패자가 세존이 된 부처가 된 크기까지 가서 제대로 배워갖고 오겠다. 그래서 인도를 가는데 그때는 인도가 다섯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오천축국, 제1인도, 제2인도, 제3인도, 제4인도, 제2, 제5인도 오천축국을 다 찾아갔어. 훌륭한 스님, 훌륭한 불경을 공부하고 깨친 이가 원조의 후배, 의상의 후배 해초선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이 훌륭한 거기까지 가면서 겪었던 것 또는 많은 석가의 세존의 진리를 다 해서 글로 써놓고 기행문으로 써놨는데 그게 신라나 고려나 조선에서는 잊혀졌어요. 그런데 참 세상 인연이란 묘합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와요. 해초 선생님이 왕 간다는 얘기요. 오천축국을 가서 겪은 모든 기행 느끼고 느끼는 것을 적어 책으로 적어놓은 것이 왕 오천축국전인데 이게 중국의 사막 속에 있는 도랑석굴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프랑스 사람이 1905년에 찾았네요. 그 내용을 갖고 중국 학자가 무슨 내용인지를 번역을 했네요. 그건 일본 학자가 확실히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제공을 한 것이 왕 오천축국전의 집필과 잊혀진 수백 년과 다시 살아나는 건데 여기는 프랑스 사람 동양학자들이 다 모여서 갔는데 왕 오거지 내왕을 한 거죠. 이게 좋은가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천축국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선배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향이라는 의미다. 달밤에 고향으로 가는 길 바라보니 뜬구름 시원스럽게 돌아가네. 구름편에 편지라도 붙이려 했으나 빠른 바람은 흘러주지 않는구나. 내 나라 하늘 끝 북쪽 저기 있고 내 뜬호는 타방은 서쪽 모서리라네. 남천축국에 해가 떴어도 기러기 한 마리 없는데 미라서 내 고향 신라 땅에 기림으로 날아가주려나. 이게 시 한 편이죠. 이 속에 담긴 정신이 얼마나 보세요. 오늘날 비행기로 가도 힘든 세상인데 타박타박 15살에 총각이 20살에 돼갖고 인도 가서 이 인도 저 인도를 다 돌고 뜬구름을 보고 날아가는 갈매기 하나 없는 그 속에서 온 그 먼 길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서 읽고 만난 스님들 지승인들 고향 신라를 삼고 나는 신라를 위해서 내 나라 신라 조선을 훗날 이 코리아를 위해서 나는 제대로 된 지승인으로서 성직자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해서 나라에 바치겠다. 야 이런 사람 도물어요. 도물어요. 이것이 시 이것이 문학이에요.
그 글자를 따라 가면 그 시를 그 멀리 이영만리에서 근데 심선은 이런 걸 생각하고 인도 땅까지 가고 파키스탄까지 가긴 갔어요. 그 제가 멋진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인도 스톱파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어. 해조선님이 이랬는데 난 뭘 할까? 제가 공룡을 연구했으니까 특강을 해야지. 스톱파에 아무도 없고 새벽에 처음으로 가면 그 스님들이 착 뜰을 착 쓸어놨어요. 그 딱 가면 반짝이 남자지. 그래서 그 강단, 야외 강단에 가서 내가 우주를 향해서 구멍 특강을 했어요. 세계 우주에 있다면 한국인 설성경이 인도까지 와서 석가세존을 존경하고 기독교 교인이지만 불교가 있은 다음에 기독교가 오니까 이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구몽 김만중 선생과 그 어머니 아버지 그 할머니를 생각하고 구몽이 어떤 작품인지를 강의를 합니다 하고 했는데 인간보다 더 창조주께서 다른 우주에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놨다면 제 얘기를 탁 전파로 받아들여 갖고 기록했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주를 향해서 기독교 소설의 전단계인 불교 소설을 인도 땅에 가서 얘기했다. 제2의 해초가 될 수도 있을지. 해초의 한시는 그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때문에 몇백 년 만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느 IT가 설성경이 응?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들은 굉장히 괜찮은 팀이에요. 응? 그런 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옛날 시를 읊었으니까 더 쉬운 시를 하나 읽고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끼고 하겠습니다. 그 좋던 눈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문수라는 시인이 쓴 시를 오랜 세월 앞에 용담호는 변했으라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집에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사랑 못 잊어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리 외쳐 불려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더욱 이 가슴에 메우고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고향 떠나 타양에 묻혀 살다 보니 제대로 찾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십시오. 저 다리 밑에 있을 고향집 앞마당에서 계실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하듯이 다가옵니다. 내 시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은 지금 못 계시고 또 살아계신 노모님들이 대본을 가서 특별히 좀 잘하십시오. 서포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아들어서 노천명 시인의 망향시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가지 마지막엔 돌아가리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고 온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었는 내 본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라 주어리 메밀꽃 하얗게 피우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그 고향에 돌아가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의 부모님도 갔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갔고 그 모든 이들이 갔던 그곳으로 나는 나도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생기는데 요즘 세대들이 여러분들 안 생기면 좀 섭섭하잖아요. 우리 구멍 잘 읽고 직접 야 엄마 아빠한테 효도 잘해 이런 것보다 구운몽을 잘 읽게 만들어갖고 서포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래도 자랑스러운 호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구운몽이에요. 고통 속에서 희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응? 우리가 너 이거 잘해. 아빠, 엄마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걸 봤잖아. 6.6.1이라는 것이 상관 뭐 뭐야? 그런 직설적인 아픔은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남문화원 갔더니 이런 부목이라는 소설이 있더라. 해초 성님의 고향시도 있고 노천명 선생님의 고향시도 있고 얘기하는데 구목이라는 것은 아들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바친 시라더라. 소설이라더라. 섭리 소설이라더라. 한번 읽어봐라 그랬을 때는 다른 이들이 써놓은 소설을 보면 그건 일부 다처 합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해설 함께 읽으면 야, 그냥 세상에
받아주는 효심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구몽연 과연 어떤 작품인가? 석포 선생님은 성리학자잖아요. 성리학자인데 불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천재성을 가졌으니까 스님들이 금강경이나 다른 경 갖다 놓고 해설해 주면 대박이 안 거예요. 가르쳐 준 스님보다 더 이해가 높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도 가장 큰 종단인 천태종에서 하는 거의 또는 태고종에서 하는 소위 경전 이걸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서 교과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 경을 구운몽 속에 깔았어요. 자, 구운몽이라는 소설 속에 성리학자가 쓰는 소설 속에 석가세존이 대승불교로서 반야신경과 더불어 가장 맡기고 힘을 주었던 공사상의 핵심인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원리를 구운몽 속에 깔았어요. 또 많은 불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극락으로 가기 위하여 입관을 하고 입관 바깥에 금강경 다람이를 다 놓고 가잖아요. 금강경을 보고 그 금강의 힘으로 극락 왕생을 하겠다는 마지막 꿈을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금강경이 구운몽에서는 아주 쉽게 녹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얼마나 쉬운지 2는 4, 2, 8, 2, 16하고 같은 수준으로 쉽게 얘기해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원효이 46대손이라 딴 거는 몰라도 그 유전이 있는 제대로 물려와서 금강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딱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수자상을 버려라. 첫 번째, 내가 나라는 생각, 상대가 남이라는 생각, 오래 살겠다는 그 욕심을 버려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다 나는 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한다는 거 자식은 자식이라. 그러나 석가세존이 그 힘든 수행 과정을 통해서 보니 석가세존이 얼마나 수행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지는 우리가 성불했을 때 있고 모든 그 상을 보면 안 되잖아. 한참 공부할 때 보면 갈비뼈도 쫙 나와 있잖아. 그런 거 죽기 직전에 육신이 죽기 직전에 고행까지도 하면서 깨친 거 아니야. 거기서 한 여인이 주는 우유를 먹고 생명을 부재하면서 깨쳐야지 해서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도교의 수행과는 다른 석가세존의 지혜로운 수행이라면 그렇게 해서 깨친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설성경이라는 존재는 지금 2023년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일제 암흑기에 태어났잖아. 30년 후에는 또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육신이 끝나면 화장을 하면 40분이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진정한 설성경은 뭐냐? 내가 태어나기 이전, 지금, 어제, 내일, 10년 후, 30년 후 죽고 흙으로 다시 돌아갔어. 이 연기의 상황으로 쭉 보면은 나라는 신체를 이것만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내가 우리 부모님 속에 모태 속에 있을 때 그 전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라는 한 인간의 실체를 보면 쭉 길이를 보면 여기까지는 나고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이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어지지 이었다면 너도 그렇게 이어졌고 너도 그렇게 이어졌고 그래서 만물은 목과 토, 음수 이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그런 거지. 너무 그걸 다 챙겨가지고 먹으면 나야가 요기 내지 사나요 이러지 말라는 거기 석가세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상인상을 구별하지 말고
너가 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속에서 기쁨과 아픔을 아픔은 줄이고 기쁨을 더 올리는 쪽으로 올리는 쪽으로 살자. 이게서 그 소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야의 지혜다 이런 거죠. 그다음 오래 산다는 것도 그렇죠. 뭐 30에 죽으면 너무 슬프고 90에 죽으면 조금 슬프고 100여를 채우면 참 만족한다. 좀 뒤에서 보면 그게 그거죠. 응? 신라 사람이 보면 그게 그거고 앞으로 있을 먼 훗날의 사람이 보면 야 코코코 참 존생이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 목숨의 길고 이 육신의 길고 짧음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착하지만 빨리 죽을 수 있고 악하지만 오래 살 수도 있고 그 뒤에 더 큰 더 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연극을 보고 나무의 사계절을 보듯이 우리가 관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석가세존이 금강경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쪽 그렇게 얘기해요. 상하상 비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중생 또 하나는 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이 실존적 존재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성남이 보이고 우리가 남녀 구별이 되고 나의 얼굴이 모습이 다 구별되지만 우리 눈에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은 진짜로 친다면 이건 가짜에 해당된다.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에 비친 거울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온갖 희로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아닌 저 속에 실제가 있는데 그것의 비춰진 한순간이 환상이고 몽상일 거라고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실제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있는데 지금 몸이 좀 아파 죽겠는데 건강한 실체가 저기 있는데 잘생긴 내가 있는데 지금 좀 못생겨서 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석가세종이 금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조차도 실제가 아니니까 그걸 또 할 수도 또 그때 그걸 더더더 해도 되는데 그 다음 끝까지 내가 알아듣겠지. 그때까지 못 알아듣는 그 다음 다섯 번 해도 못 알아듣는 삼세판. 그래서 우리 이 현상은 상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극복한 것은 비상이고 그것조차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무상이다. 알겠나? 그렇게 생각해라.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수보리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딱 수보리가 혼자 알았어요. 그래서 미술을 척척다. 미술벌이 역시 공에 대해서는 네가 제일 수준이 높구나. 그런 얘기가 금강경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김만중은 이제부터 잘 봐요. 요것만 알면 너무 쉬워요. 이런 대단을 너무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를 김만중은 주자책을 공자 맹자 주자 해석을 해놓은 사서상경을 쫙 읽어가지고 최고의 학자가 돼서 임금한테 설명을 해주니 금강경도 제대로 읽고 설명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소설 속에서 했어요. 이렇게 했네요. 내가 미리 써놨습니다. 주인공 성진을 무슨 상이라는 세계가 있어 석가가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진짜는 비상이다 그랬어요. 또 비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닌 비무상 비비상이다. 이것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성남문화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구운몽을 얘기하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여기에 있어. 또 그것도 아니냐 더 진짜는 여기에 있어. 그러니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부처야. 그걸 모르면 중생이고 내가 깨닫고 보니 부처가 되고 보니 해탈을 하고 보니 해탈한 게 별거 아니라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 중생이고 요까지 그것도 중생 요것까지 다 하면 해탈이야. 참 너무 쉬워 세상 이치란 건데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갖고 온갖 고생 생소 고락에 휘둘리고 또 조금 제대로 했다는 사람도 여기서 머물어.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건 부처야. 나는 그걸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김만중 선생님은 불경을 금강경을 이렇게 꿰뚫었기 때문에 이걸 소설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성진이라는 사람이
윤회를 해서 양소위가 됐어요. 성진이라는 사람이 윤회가 해서 양소위가 됐어요. 양소위라는 사람이 꿈에 활동을 해요. 자, 우리는 성진 따로, 윤회에서니까 양소로 따로, 양소위의 현실, 양소위의 꿈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진을 가르치는 육관대사, 금강경을 가르치는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진이 어느 날 죽어서 양소가, 양소여대가 60년을 사는데 30년을 살다가 꿈을 꾸고 깨서 30년을 살고 꿈을 깨보니, 아이고, 하루도 안 지냈네. 보세요. 성진이가 죽어서 윤회를 해갖고 양소여가 돼서 30년을 살다가 또 꿈에 양장군이 돼서 하룻밤 꿈을 꾸고 또 꿈을 깨서 30년을 살다가 깨보니 하루가 안 되는지 참선을 하고 앉았는데 참선을 하러 들어갈 때 피어놓은 향로에 향만 사그러졌지 그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창문을 보니까 어제 저녁 달이 둥둥둥 떨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야 이제 알겠나 상준아. 육관대사 밑에서 금강경을 10년을 공부를 했지만 너 몰랐지. 영영 죽겠지. 책만 읽으면 안 돼. 그러니 네가 책 속에 있는 얘기를 실지 자기의 몸이 돼갖고 자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실제는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깨고 보니 죽기는 왜 죽어서 고도로 앉아서 참선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은 그걸 쭉 따라가면서 가르쳐 줄여. 요렇게 기막힌 소설을 썼어요. 보세요. 자. 소설 읽는 사람은 성진이가 죽어서 환생을 해서 양소위가 돼서 30년 살다가 꿈에 양장군이 돼서 전쟁을 한번 치고 깨서 다시 30년을 살다가 60년이 돼서 나이 60이 돼가지고 깨보니 그대로 성진으로 참선을 하고 있었네. 하루도 안 해. 저녁에 시작했는데 새벽밖에 안 됐어. 이런 대단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금강경을 읽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자기가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딱 한 수를 듣습니다. 석보 선생님 참 우리한테 너무 귀한 너무 어렵지 독자들이. 그럴 때 하나 함께 육관대사를 통해서 장자가 노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돼서 참 놓고 갈 곳을 다 가고 누비고 이곳저곳 뭐 다섯 곳도 아니고 온갖 곳을 다 누비고 신랑에 있다가 깨보니까 장자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장자인데 내가 꿈에 나비가 됐으니까 그게 꿈속이지 했는데 장자는 철학자니까 달라요. 야 내가 진짜 꿈 나비인데 나비 꿈에 장자가 돼서 이렇게 중국에서 큰 소리를 쳤는지 진짜 내가 장자가 돼서 꿈속에서 헤매는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걸 인용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장자가 꿈에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깨보니까 장자였다. 그런데 장자는 우리에게 상당한 지혜를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요. 내가 진짜인지 내가 어젯밤 꿈속에 나비의 한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나비를 그러지 마시오. 구멍에서 그걸 딱 하니까 성진이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금강경님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윤회를 해갖고 중국에서 최고 장군이 되고 8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신나게 국비 공명을 다 누리고 깼는데도 여전히 하루도 안 지내는 것. 내가 금강경을 잘 깨끼면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거 뭐 한 달, 두 달, 1년 더 사는 거 생각하지 마. 한순간에 중국 천하를 누비면서 얼마든지 할 것 하고 돌아와도 멀쩡하게 하루도 안 지냈는데 네가 그런 대단한 석가모니가 만들어 놓은 진리를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중국인에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인도에서 개초선님이 간 거꾸로의 방향으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그 많은 사람 중에 5,600명이 똑똑해. 그 똑똑한 입학생 5,600명 중에 3,40명이 똑똑해.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이가 성진이다. 딱 깨친 거예요. 이게 구멍이에요. 자, 숙종이 제대로 됐으면 이걸 가만 보고 그 성진이가 자기라는 걸 알고 깨쳐야 되잖아요. 양소이가 8명의 처첩을 쫙 거느리고 있으면 그 처첩이 조정에 있는 후궁들이다. 나 왕비와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급판으로 다시 사시 남정을 해놓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인을랑고가 사시가 어딘데 교시가 모함을 해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왔어. 유시 부인, 유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시가 훌륭하고 교시가 나쁘거나 책이 나쁘거나 그 책을 죽여버리잖아.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속정이, 야, 저 교시가 장희빈이고 어진 사시가 정식 혼례를 치른 나의 왕비구나. 구궁으로 그냥 에서 가레이트 해갖고 승진해갖고 와갖고 나에게 정성 배치까지도 촉촉촉 압력을 넣는 그 장희빈이 아니구나 하는 걸 딱 깨치고 아들을 낳았지만 세자가 된 경종이 될 사람들을 놓고 왕비까지 끌어올린 그에게 사약을 내리고 차분히 살려라. 내 아들이 임금이 될 텐데 당신이 그래갖고 내 아들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고함을 쳐도 이게 구몽이 주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숙종이 받아들였고 그 자손들 영정조가 그렇게 바친 소설이고 그런 대단한 내용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대요. 원효의 46대서 기독교 교인이 알았네. 불교 얘기를. 그래서 불교 얘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유교 불교 너무 다투지 말고 같은 유교 중에서도 서로 동인서인 율곡제자 태계제자 다투지 말라. 서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나누면 같은 주자의 제자이고 같은 공자 맹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유교 나라 성리학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갖고 쫓아내갖고 조대비가 죽은 임금님의 장례 때 상복을 6개월 입느냐 3개월 입느냐 3년이냐 그걸 갖고 옷과 난리를 피워주마라. 그래서 장례식으로 장례식의 복제 문제를 갖고 다투는 그 당파성을 어떻게 하여 이번에는 결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남성의 여덟 명의 저첩을 거느리가 아니라 조정 대신을 비빈들을 잘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면 임금님도 비빈도 신하들도 백성도 멋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럼 결론 오늘 얘기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훌륭한 정서 서포 선생 같은 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 찾기 위로 우리의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느냐 이것이 한국의 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좀 들려야 되지 않나요? 꼭 박수치면 즐거운 건 석가 세존으로 보면 말이 아니죠. 비상에서 보면 그게 그거지. 그러나 어차피 상에서도 잘하고 비상에서도 잘하면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자, 한 명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주세요. 우리 연구원. 지금 제 연구를, 이 연구를 돕고 있는 최영예자성 연구원인데 아까 보여준 저는 디자인 등등도 다 어제까지 준비를 잘 해갖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최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수님 강의 너무 잘하시죠? 저기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10월 1일 날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월 30일까지 원고를 집필해서 완성을 하신 원고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교수님의 그 대표, 아까 저 뒤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춘향전 작가를 찾으셨어요. 370년 동안 춘향전의 작가는 작가 미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입시도 지금 현행 입시도 아마 그렇게 치르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늦어요. 춘향전 작가를 찾아서 서울대학교에서 춘향전의 비밀로 밝혀낸 지가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22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서양의 고전 시리즈라고 해갖고 서울대학교 이야기예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탐구 시리즈에 빠지면 안 되는 3대 고전이 홍길동전, 춘향전, 구운몽입니다. 이 세 가지 소설이 한국의 탐구 시리즈 안에 또 시리즈로 들어가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홍길동전의 비밀, 춘향전의 비밀, 구운몽의 비밀 이 3대 비밀이 바로 서울대학교의 한국의 탐구 시리즈의 개인 시리즈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선관왕이 됐는데
사관왕 찍으신 게 또 춘향전 주석서로 사관왕을 찍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탐구를 넘어서 동서양의 최고 고전만 모으는 곳에 춘향전이 또 들어갑니다. 빠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 대표 고전이니까 거기에서도 춘향전의 작가는 남원의 진사 의병장 조경남이다. 이 조경남은 그 제자 남원의 실제로 암행어사가 돼서 왔던 성희성이라는 그 제자를 모델로 해서 성희성은 실제 암행어사고 그 아버지 성한이 부사는 그 당시 남원 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보증해서 밝혀서 우리나라 최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면은 그냥 다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2년, 올해로 23년째까지 이 내용을 다 증명을 했는데 아직 이 나라 교육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세대학교에서 이 홍길동전의 비밀, 춘향전의 비밀, 구운몽의 비밀, 오늘 들으신 구운몽의 비밀, 이 세 가지 이 소설은 성리학자가 작가입니다. 이 세 분은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말씀 네, 괜찮습니다.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성리학자가 지은 소설이 지금까지는 대중소설, 통속소설로 우리가 읽혀왔어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소설 나부랭이 이렇게 우리가 폄하했어요. 그런데 교산 허균은 당대의 최고 천재입니다. 그분이 지은 것이 홍길동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운몽은 임금님 숙종을 가르치는 대제학이요 병조판서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춘향전의 작가 조경남은 율곡의 제자인 중봉 조헌, 조헌의 수제자세요. 그러니까 율곡으로 따지면 최고 성리학자 율곡의 제전 제자인 셈이세요. 그렇게 최고 성리학자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축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나오면서 사화와 당쟁의 그 사색당파가 정말 피바람이 불던 학자들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내후 외한의 가장 중심에서 그 3대 소설이 나오는데 그 최고의 학자들이 어떻게 남녀 상열지사로 일부 다처의 합리화로 남녀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이야기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소설은 바로 성리소설이다. 그 안에는 성리학자가 이 최고의 내후외한의 경랑기를 지나올 때 임금이 각성하고 관리가 각성하고 백성이 뛰쳐야 되는 바로 성리학적 가장 이상세계 그 이상세계를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응용학 우리 교수님은 순수학을 응용학으로 만든 최고 1인자세요. 그래서 전국에 가면 우리 교수님의 업적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 남원에 가면 춘향 테마파크, 그 다음에 구운몽 같은 경우는 남해의 한 섬을 노도에 가면 문학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10월달 이후에 유명해진다고 하셨죠?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3대 대표 소설이 바로 대중소설, 통속소설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가장 큰 범주로 따지면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지만 그것은 성리소설이다. 이것이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가장 정신적인 산물, 최고의 우리가 먹거리는 풍부해요. 그러나 정신은 점점 피폐해갑니다. 이제 어른이 계셔야 되겠죠.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신적인 지금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의 김형석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김형석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의 또 선생님이세요. 그러시니까 우리 교수님은 이 모든 연구 방법이 광통학이라는 방법으로 왜 문학, 역사, 철학을 넘어 정말 그 성리소설까지 밝혀낼 때는 모든 장르를 다 아울러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학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문학 선생님, 역사 선생님, 예술 선생님, 정치 선생님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학술을 통합하셨어요. 그리고
핵심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그동안은 연구에 굉장히 몰입하시느라고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성리소설이라는 무기를 들고 한국을 넘어 세계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특공대가 되어주시고 일선에서 오늘 귀한 분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 몫을 좀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예. 훌륭한 연구원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